나는 지금 북대 예. 그 나홍선사 그 발자취를 좀 찾고 싶은데 예. 그 일로 가면 되는가요? 예, 그런 것 같네 보니까요. 사자함 있고 정멸봉 예. 1키로 비로봉 지금 미루감이 예. 여기 있네. 그대로 시간 반은 잡아야 되겠네. 예. 그래요? 예. 그 신선생 한 시간 반이면 뭐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근데 저는 못 가야서니. 왜? 춥고 다리도 안 좋고 해가지고 나 다리가 다리 그렇게 준비 올 때부터 내가 운동화 하나 신으라 그랬지. 예. 그럼 여기 있을 거예요? 예. 뭐 할 건데 여기서? 여기서 뭐 조용하게 명상하면서요. 산책도 좀 하고요. 그렇지. 그러면 나 혼자 갈게요. 예. 선생님, 예. 진짜 안 올라갈 거예요, 북대? 예. 이렇게 어렵게 왔는데. 천이 저 못 가요. 힘들었어. 그러면, 예. 내가, 여기가 내가 생각하니까 한 2시간 걸릴 것 같거든요. 예. 2시간 갔다가, 예. 나는 그 북대 밀어가면서, 예. 그 점심 공양을 조금 가일에서 얻어먹고 내려올 거니까, 예. 신선생은 여기 상원사 있죠? 예. 상원사에서 여기 산책 코스 있어요. 예. 산책 코스 하고, 그 명상하고, 예. 그리고 차에 있었던 그 빨래 있죠, 양말. 빨래 예. 있잖아요. 예. 그거 싹 빨아놓고, 예. 싹 저 정리정돈 해놓고, 그러고 있어요. 그럼. 예, 그렇죠. 네, 갔다 예. 올게요. 예. 네. 하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스님, 잘 다녀오세요. 예. 저 혼자 갑니다. 안 간다 그래가지고. 에휴, 참. 시간 정도? 또 계곡 물소리가 좋으네. 이 겨울, 여기 벌써 여기는 얼었어요. 오대산은 추워가지고. 조금 있으면 꽁꽁 얼겠네. 아, 4.5km? 그렇게 먼 건 아닌데. 사촌 하늘도 참 맑다. 아, 길이 굉장히 많이 넓어졌어요. 오솔길이를 그전에 완전 오솔길을 그거 헤치고 다녔다는데 여기 보니까 찌뿌차 같은 거는 다닐 수 있도록 예, 돌길이라도 좀 다듬어 놓은 것 같네요. 넓게. 아휴, 다 차는 돌아갈 수 있게는. 아, 여기도 물이 제법 있는데? 도로가 유실됐네요. 이렇게 쭉 해가지고 위험하게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좁아졌는데요, 저 공간은. 여기 들어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돌무대미를 해놨는데. 여기 보니까 산사태식으로 내놨네요. 여기는. 40분째 올라오고 있어요. 저 오래간만에 제대로 걸으니까 더우네. 아이고 더워라. 여기는 올라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저 혼자밖에 없어요. 완전 아름다운 구름과 햇살이 퍼졌네. 지금 오후 한 9시 반 정도 됐는데요. 오늘 구름이 많다 그러더니, 아, 생각보다 날씨가 하나네요. 여기서 한 3.4km 정도 아직 남았어요. 길이 좋아서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보다. 북대사 1.5km. 3, 40분이면 도착하겠네요. 길이 좋아져가지고. 신선생도 같이 올라가면 좋은데, 혼자 가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가고 싶었던 곳이라서 굉장히 좋아요. 하느라고 다 온 것 같아요. 아, 북대사가 보이네. 아스름하게 깊은 산골에 잘 지어놨네요. 거의 완전 꼭대기, 어떻게 여기서 꼭대기에서 사셨을까 싶으네요. 진짜 대단하시네. 그 나홍선사가 아마 여기서
소매 토굴을 지어놓고 한 칸짜리 토굴을 지어놓고 수영하신 곳으로 알고 있는데. 한 칸이 뭐 커졌네요. 저는 다 왔고요. 여기 보니까 비로봉을 4.4km 비로봉 갈 수 있네요. 한 2시간이면 가겠고 성황봉이 있고 여기가 두루봉 비로봉 밑으로 내려가서 정일보봉을 쌍원사니까 그렇게 내려가면 되겠네. 비로봉으로 해갖고 정일보봉 갔다가 사자암 중대 갔다가 상원사로 내려가려고 지금 그러고 있네요. 이쪽에서 북대코수가 동백골 나오고 여기는 상황봉 삼거리 그 다음 비로봉 정멸보궁 상원사 이렇게 가야겠네. 이쪽으로 제가 북대가 입구네요. 아유, 엄청 커져가지고. 대가람을 이뤄놨 왔고요. 여기 법당 가는 길이 이렇게 돼 있네요. 다리 돌길로. 아주 거사님하고 너무 친절하셔갖고. 아유, 전화하면 태우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친절하신지 몰랐는데. 그리고 공양주 보살님 나오셔서 공양할 거냐고. 공양하겠다 그랬습니다. 북대사. 나홍선사님이 여기서 토굴을 지어놓고 청사님 깊은 골에 일간 토굴을 지어놓고 송문을 반개하고 석경에 배회하니 녹양 춘사모라에 춘풍이 건뜩 불어 증전에 백종하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다 와가지고 너무 감격스러워요. 여기서 불사를 잘 지어놨다. 상황선언이라고 돼 있고 법당 가는 길. 와, 너무 좋아요. 소박하고 영산전. 영산전부터 올라갈까? 영산전이. 무덤으로 이렇게 돼 있고 돌탑 돼 있고요. 바람이 많이 불어요. 여기가 너무 감격스러워요.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그 나홍스님이 수행했다는 일간토굴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름답습니다, 여기가. 저기는 뭐, 뭘 새로 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아주 장엄하게 모셔놨습니다. 신종님도 모셔놨고요. 저는 지금 오대산 북대에 있는 영산전에 와 있고요. 예. 제가 늘
참 노홍선사님의 그런 검소하고 소박한 그런 그 수행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때 여기 오대산에 와서 여기 오고 싶었는데 그런 인연이 안 됐어요. 병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냥 갔는데 이제 오늘 비로소 오게 됐네요. 너무 기분 좋아요. 전에 갔다가 여기서 공양 한번 하려고요. 여기는 상항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보니까 제가 들어가 보니까 선빵제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마 대중들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앞 능선이 다 보이고요. 이렇게 좀 아름다운 곳이네요, 보니까. 그래, 지금 새로 불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뭔 용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뒤로 배경으로 있고요. 또 여기 이렇게 여기 이제 나홍스님 그 토굴 조그마한 일관 토굴 그 있는 데로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긴가 보다. 여기가 토굴터였나 보네요. 다시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는데요, 보수를. 얼기설기 지었다는 게 이거 같습니다. 여기가 나홍스님의 토굴터네요. 청사님 깊은 골에 일간 토굴 지어놓고 송문을 반개하고 석경에 배하니 녹양 춘사머라에 중풍이 토굴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흙으로 얼기설기 딱한평 맞습니다. 한 평. 딱 혼자 누우시면 딱 맞는 이게 없어지기 전에 잘온것 같네요. 없어졌으면 많이 섭섭했을 것 같은데. 하루 전날 좀 이야기 좀 하세요. 그럼 사람 안 튄다. 여기 북대사에서 이제 비로봉 갔다가 정열봉 갔다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여기 주지스님한테 보이샤까지 얻어 마시고 이제 갑니다. 공양도 좀 했습니다. 북대사에서 이제 여기 비로 합니다. 상항봉 비로감 상항봉 비로봉 상항봉 갔다가 비로봉 갔다가 이렇게 이제 가야 되지. 여기서 비로봉까지
3.6km. 와, 숨차요. 숨차. 아, 숨차. 저기 북대사가 멀찌감치 보인다. 상암봉 올라가는 길입니다.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아, 더워요. 길이 여기는 오솔길이고 조금 길이 험한데 지금 1시가 좀 오후 1시가 됐는데 이제는 추워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빨리 내려가야죠. 여기 사람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오늘 여기 내가 북대사에 9시에 출발해 가지고 8시 반에서 해갖고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사람을 한 명도 못 만났어요. 계속 저 혼자 타고 있어요. 오늘이 평일이어서 그런가? 어쨌든 사람도 못 만나고. 여기 엄청 추웠다 그러면서 북대사 조지스님이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날씨가 좋으냐 하면서 놀래시던데요. 내가 그렇게 북대사를 오고 싶어 가지고 왔는데 당연히 날씨가 좋아야겠죠? 단풍은 다 떨어졌고요. 이게 왜 이렇게 은빛으로 빛날까요? 나무가 특이하네요. 나무들이 이게 상암봉 가는 마지막 깔딱고개인가? 깔딱대진. 아우 땀이. 상암봉 깔딱고개. 아이고 디라. 날씨라도 좋아가지고. 마지막 깔딱고개. 어우 더워요. 이게 지금 해발 한 1500원 되는 것 같은데 가봐야 되겠네. 다 온 것 같은데. 저기 봉우리가 보이는 거 보니까 다 왔어요. 다 왔습니다. 다 왔네. 해발 1491m. 이제 비로봉으로 가려고요. 어디서 북대에서 올라왔어요. 오래간만에 많이 걸었네. 우리 신선생이랑 같이 올라왔으면 좋은데 신선생님은 한 30분 정도 걸으면 포기하니까 그럼 내가 오고 싶은 데를 못 오니까 그냥 혼자 왔죠. 아 진짜. 비로봉으로 출발. 뭔 구멍이지? 예, 상암봉에서 비로봉으로 내려가는 길은 이렇게 아주 천연나무로 해갖고 해놔가지고 길이 너무 좋아요. 내려가기가 편하고요. 다리에 그런 부담도 별로 없네요. 잘 돼 있어요, 길이. 시간이라 그러는데 금방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햇살도 좋고 길도 좋고 길도 하뚤 봤어요. 상암봉에서 비로봉 가는 길은 길이 참 좋아요. 굉장히 좋고요. 이제 다 나뭇잎 다 떨어뜨렸고 전형적인 겨울 산인 모습입니다. 이뻐요. 겨울 산이 아주 아름다워요. 바람은 불긴 하는데요. 네. 춥진 않아요. 나보고 옷을 너무 얇게 입었다 왜 그러냐는데 나는 더워요. 사실은 얇은 거 여름 동방아 입고 가요. 1km? 1.0km면 아이고 다
다 왔나 보다, 거의. 다 왔어요. 여기는 나무 군락지라고 돼 있네요, 여기가. 산자락이 넓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주목 군락지인데, 이게 썩은 나무 사이에 다시 새순이 터갖고, 다시 이렇게 주목나무가 또 다시 자란 것 같아요. 예. 여기, 살아 청년, 죽어 천년이라 그러지. 아유, 이제 한 1.1km 남았는데. 북대에서 한 시간 반 정도 걸은 것 같은데, 두 시간 걸었나? 이렇게 해서, 아, 여기가 뭐지? 아, 여기는, 이거, 여기 뭐, 헬리콥터 이렇게 약간 내리는 그런 곳인가 본데. 아유, 이 전경이 참 좋습니다. 삥 둘러서 아름답네요. 한 바퀴. 하,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네요, 여기가. 이제 비로봉 들렸다가 이제 보궁으로 가야 되는데, 아유, 아름답네요. 맑습니다. 청량의, 아이고, 정말 우리 유럽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된 그런 국가에서는 답답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들 제 영상 보고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적한 북대에서 비로봉으로 가는 길입니다. 햇살은 따뜻하고요. 이틀 전에 여기 눈이 내리고 영하 7도 이하까지 떨어져 가지고 추웠었는데요. 오늘은 엄청 따뜻합니다. 바람은 조금 불긴 합니다만, 그 오솔길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북대에서 비로봉까지 가는데 한 4명 정도 만났습니다. 혼자 가는 사람 저밖에 없었고, 여기서 아마 한 500m 정도 가면은 비로봉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북쪽에서 이제 약간 서쪽으로 가는 건가 모르겠네. 여기가, 여기도 헬리콥터 내릴 수 있는 그런 데네요. 여기가 다 이렇게 잘 보입니다. 쭉 보이고. 자, 보자. 여기서 500m 남았네요. 저쪽이구나. 저쪽이. 소나무가 있네. 저기 위에가 비로봉이지 않을까 싶네요. 다 온 것 같은데. 어디다 비로봉이 다 왔나 보다. 정말. 아, 상암동에서 비로봉으로 이제 올라왔고요. 여기 오대산 비로봉 해발 1563m예요. 상암동에서 여기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막 온 것 같습니다. 햇살은 따뜻한데 바람이 좀 불어요. 비로봉이 와보니까. 어쨌든 코로나에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람이 좀 많이 불어요. 아, 햇살이 좋아요, 햇살이.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옷을 좀 잘 갖춰 입고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추워졌어요. 여기가 비로봉에서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3.5km니까 1시간 반 정도 걸리겠네. 아이고,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산 타는 걸 싫어하니까 뭐 어쩔 수 없죠. 혼자 실컷 산 타니까 좋네요, 저는. 아, 그러니까 지금 3시니까 9시, 10시, 11시, 12, 1, 2, 3, 6시간 정도 타고 있어요. 점심 잠깐 그 북대에서 그 주지스님하고 거기 식사하고 공양하고 차 마시는 시간 빼고 그러면 1km네요. 그런 목탁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1.1km. 신성이 어디 가요? 대구에요. 가요. 과일? 그거 오늘 식량이에요? 예. 오늘 먹을 식량입니다.